이번 영상은 발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 마사지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네일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페디케어도 하잖아요. 페디케어하고 발 관리를 하는데 먼저 케어한 상태에서 각질 제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마사지가 들어가는데 스크럽 마사지나 일반 마사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파라핀 팩까지 하고 나면 전체적인 발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페셜적인 마사지인데 지금은 오늘은 간단하게 마사지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각질은 발등부터 발끝에 이 부분만 제가 스크럽 마사지를 할 거고요. 이 위쪽은 로션으로 간단하게 마사지를 할 거예요. 로션을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할 때는 기본이 뭐냐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지 마사지가 잘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충분히 이 온기를 느끼시면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실 때 마찬가지 손 하는 것처럼 무릎까지 둥글게 무릎을 막 문지르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둥글게 확인해 주시. 왜냐면 무릎이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부분도 보습을 줘야 되니까 해 주시고 핸드링이 나가려면 충분한 로션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했을 때 미끄러지듯이 잘 나갈 수 있게 네,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자, 양쪽에서 손, 오른손, 왼손 핸드링 할 때 여러분들이 손끝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가면 별로 그 시원함이 없어요. 때문에 이 손끝 한 마디는 비키고 두 번째 마디부터 마사지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마디부터 둥글게 하면서 이거 저희가 이거 이제 뼈잖아요. 예, 정갱이 뼈인데 이 골탁이라 그래요. 이 정갱이 뼈 양쪽을 훑어서 올라가는 이 방법. 네. 골탁이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발목에서 스파 시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을 담근 상태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힘들지 않아서 좋으실 거예요. 근데 마사지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조그마한 샵에서 발 마사지를 할 때는 가볍게 무릎을 세우거나 아니면 눕힌 상태에서 하면 눕힌 상태에서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손목에 힘이 드니까 약간 고객님께 발을 세우게끔 요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해주시는데 양쪽으로 하다 보면 발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왼손이 나갈 때는 오른손으로 발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쪽, 예, 뒤꿈치 쪽으로 내려올 때, 네,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이쪽에 있는데 이 뒤쪽이 성기능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얄쌍한 발목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 발목, 부종이 있으시면 여기가 많이 부어있거든요. 부종을 빼는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문질러서 눌러주세요. 지그시 앞쪽으로. 그때 앞쪽으로 누를 때, 이쪽 손, 왼손, 오른손 같은 경우는 반대로 눌러주셔야 되겠죠? 눌러주시고, 위에서 누르고. 그러면 훨씬 쉽게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지탱이 되는 이 발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덜 힘들거든요. 마사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데 팔꿈치를 무릎에다 대고 네, 팔꿈치를 내 무릎에다가 받치고 하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힘이 주어지니까 스파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작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할 때 그냥 하면 힘드니까 팔꿈치를 다리에다가 지탱을 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앞쪽으로 당기듯이 힘을 주면 네 훨씬 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건조하니까 금방 스며들죠. 네. 문질러주고, 반대로 내가 오른쪽을 작업을 할, 오른손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쪽을 잡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는 왼손을 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앞쪽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왼손은 어떻게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은 앞으로 당기고 왼손은 밀어주고, 이 상태로 마사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에서는 이렇게 훑어줬지만 마지막에 위에서 이 발목 부분을 눌러주듯이 엄지와 검지로 반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다 보면 이게 때 같은 게 나와요. 로션 때일 수도 있는데 노폐물이,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로션과 함께 밀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럽 제품을 써도 마찬가지고 로션을 써도 우리가 마사지를 하다 보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로션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발목까지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등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발등에서는 제가 이 이제 간단하게 마사지를 하지만 스크럽 제품을 같이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스크럽은 그냥 가볍게 문질문질 해주세요. 스크럽 가지고 마사지를 물론 하지만 일단 발바닥, 발꿈치 옆에 이런 각질들, 간단한 각질들은 이 스크럽 가지고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문질러서 제거해주시면 자, 양손으로 둥글둥글둥글 문질러주시고 발꿈치 문질러주시고요. 자, 이제 발에는 사람이 그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발 마사지를 할 때도 손 마사지를 할 때도 손끝 발끝은 혈액순환을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돼요. 그래서 네일샵에 오셔갖고 마사지 받거나 아니면 네일 케어를 받으시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 하시면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죠. 편하게 푹 쉬시니까. 말초신경이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에요. 미용실 가서 머리 말고 있는데 꾸벅꾸벅 주시잖아요. 말초신경을 풀어주면 쉽게 피로감이 풀려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받으시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문질러줄 때 마찬가지예요. 손처럼 우리가 이제 이 여기 보면 복숭아뼈 여기도 스크럽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 여기 굳은 살이 많이 생겨 계시더라고요. 여기 좀 잘 비벼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타기를 해줘요. 여기만 골타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발뼈 사이사이 골이 있어요. 이 골들을, 여기 골 있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네, 이런 골을 좀 문질러주면 근육이 풀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장이나 뭐 신장 쪽이 안 좋고 많이 피곤하고 간 이런 분들은 이 양쪽 사이드, 발 뒤꿈치 양쪽 사이드 이쪽이 다 좀 눌렀을 때 아프다고 표현을 하세요.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면 피곤도 많이 풀리고요. 마사지 받고 나면 눈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손뿐만 아니라 발은 더더욱 그 느낌이 확 오죠. 지금 여기 복숭아뼈 밑에 이 부분은
그 보니까 피곤할 때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좀 뭉쳐있고 아파요. 제가 마사지를 할 때 저한테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피곤하구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뭐 아들, 딸 마사지 해줄 때 이 부분 좀 해주면 아이들이 갑자기 살아난다거나 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숭아뼈 밑에 이 부분 네, 마사지를 좀 핸들링을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소화 기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발바닥, 손바닥 하지만 마찬가지 이쪽도 위장이 피곤하면 위장 기능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기능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고요. 피곤하신 분들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부어 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렇게 많이 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마찬가지 아까 골 타기 한다 그랬죠? 네, 골 타서 발 끝으로 내려오는데요. 발은 엄지는 아까 손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제 뭐 남편이 쑥침도 놓고 딴 사람들은 수지침도 놓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엄지는 저는 이제 해보니까 엄지는 머리하고 연결된 것 같고요. 제가 풀어드렸을 때 고객님들이 대부분 그 부분이 시원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발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몸까지 푼다 생각하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엄지 풀 때요. 엄지손가락을 제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사이에 끼고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구부려서 검지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은 어깨점 등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 옆에 그 팔꿈치 밑으로 아니 팔 어깨 밑으로 내려오는 옆구리라고 생각하시고 문질러 주시면 네 옆선이 굉장히 우리가 피곤하죠. 앞뒤는 풀어도 솔직히 옆에를 풀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을 옆에를 풀어주시면 같이 전신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디는 피하시고 네 뼈만 누른 다음에 마디 피하고 빼주시고 마찬가지 엄지는 조금 엄지가 양쪽으로 대부분 엄지가 안쪽으로 휘어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엄지에다 끼운 상태에서 나머지 왼손으로 다른 발가락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 놔두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발 마사지 전문 샵에 가시면 이제 밑에도 봉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손을 이용해서 주로 풀어 버릇하니까 봉은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풀 때 발톱 밑에 이 옆에 이 부분은 그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이러면 이 부분을 좀 많이 마사지를 이 발톱 옆에 이 옆구리들을 좀 문질문질 해주시면 피곤이 풀리죠. 네.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밑에 이 부분, 네, 이 부분 둥글게 부풀어 있는 발바닥 밑과 발가락 사이 이 부분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좀 풀어주시면 목하고 연결돼요. 목. 그래서 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검지 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 사이 이 부분도 같이 어깨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새끼 발가락에서 이 옆으로 내려온 이 부분이 있어요. 좀 약간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가 그 어깨점이에요.
그 옆구리이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안 좋아요.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또 뭐 사와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티눈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힘드시면 옆으로 손 등으로 해서 문질러 주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발과 발바닥 사이. 네. 이 부분은 내장기관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엄지를 눌러서 발에 의지하고 눌러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발가락은 제껴주시고 왼손으로 발가락을 제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받치고 이렇게 힘을 주시면 본인이 많이 힘들지 않게 하면서도 고객님들은 하시고 나면 굉장히 시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사지를 한 발과 마사지를 하지 않은 발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수건으로 닦고 나서 네 전체적으로 로션 한번 바르고 남자분 다리기 때문에 굳이 뭐 선크림까지는 안 발라줘도 되겠죠. 여자분들은 만약에 맨다리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선크림까지 발라주시는 게 네 좋겠죠. 마사지 한 다리와 마사지 하지 않은 다리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발은 어때요? 지금 부어있는 상태예요. 붓기가 전혀 똑같이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발은 전혀 가라앉지가 않고 통통하죠? 통통하고 이쪽 발은 어때요? 힘줄이 다 보일 정도로 아까의 붓기는 없는 상태로 싹 가라앉았어요. 마사지를 통해서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할 때 우리가 발 마사지 같은 경우는 기본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는데 스크럽까지 하게 되면 5만원 이상 받으셔야 되고요. 기본 마사지만 해도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는 민트를 살짝 민트 오일을 섞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페퍼민트 성분을 써서 하시면 훨씬 좋고요. 각질만 스크럽만 살짝 했는데도 스크럽을 했는데 약간의 그래도 예 아주 거칠 이 보면 예 매끈한 발 바닥이 됐어요. 꼬부려 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쪽도 마찬가지 한번 몸을 트시고 네. 간단한 스크럽만으로도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각질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 보이거든요. 지금 이쪽은 붓기 있는 상태 그대로고 네 하얀 각질이나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상태죠. 네. 고객님들이 왔을 때 각질 제거 별로 안 하고 싶다, 굳은 살 제거 안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스크럽만 이용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각질만 제거해 주셔도 예쁜 발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네, 보셨죠? 네. 이번 영상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래서 이제 환절기니까 열심히 마사지해서 다음 내년의 여름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남편이 마저 해달래서 왼쪽 발도 마저 끝냈습니다. 아까 부어 있었는데 지금 힘줄도 보이고 어때요? 네, 붓기가 가라앉았죠? 네, 옆에 보면 네, 각질도 살짝 네, 제거된 상태고 뭐 이 굳은 살은 나중에 제가 큰맘 먹고 한번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보시면 네, 아까 부어있던 발하고는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부종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발 마사지를 받으시면 몸이 개운해지시는 게 붓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